유난히 경치가 좋고 또 산수가 참 뛰어난 곳을 여행하다 보면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바로 그곳이 과거에는 유배지였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양대군에게 밀려난 단종이지요. 강원도 영월지역. 참 자연이 그렇게 참 멋진 곳인데요. 그곳이 그렇습니다. 또 전라도 강진에 있는 그 바다가 보이는 그곳, 정약용이 유배를 당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유배지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죠. 그동안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교제를 나누던 친구들과의 철저한 차단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죠. 환경 자체가 하나의 감옥과 같은 그런 고립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여기 귀향을 가는 겁니다. 사람의 발길이 별로 닿지 않습니다. 심산유곡, 외딴 바닷가,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 다른 곳들은 개발이 되는데 이런 곳들은 별로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풍광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자연의 수려한 그러한 기운이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채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가 오히려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낭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달아나야 하는데 겨우 죽음을 면한 채 그곳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는 한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꺾여진 꿈에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유배지죠.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누군가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인생 최고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 외진 유배지, 18년 동안을 그렇게 귀향살이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그 기간 동안 국가의 경영과 또 전반적인 경제, 철학, 사상 이걸 막론하는 책을 무려 500여 권을 저술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200권이 넘는 여유당 전서를 포함해서 목민심서, 뭐 경세유표, 흠음신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책들을 써내는 것이지요. 무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한 유배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사상을 꽃피울 수 있는 탁월한 저술 활동을 위한 최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궁궐에 매일 입궐을 하고 그 관료로서의 바쁘고 군주한 그 분주한 일상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와 같은 결과물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유배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말 못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유만, 사람들과의 관계만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뼈빠져라 일해야 하는, 주인의 명예 거절하면 목이 달아나는 노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 그 끔찍한 상황에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형통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던 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애굽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곳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했던 그간의 생활 방식이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의미하는 보장된 미래, 이것이 완전히 끊어진 곳이 애굽입니다. 대신에 노예의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라고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척박함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뼈 빠져라 일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보면 바로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삶,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을 거예요. 아예 둘러싼 현실과 상황이 나를 막 그냥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막 파도에 떠밀려가듯이 우리의 삶도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면 내가 꿈꾸던 그 청운의 꿈들, 그 청년 시절, 사춘기 시절 이럴 때 내가 정말 꿈꾸고 내가 그렇게 청사진을 그려봤던 그 나의 삶의 모습들, 이게 저 멀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요셉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끌려 내려갔다. 우리도 그렇게 이끌려 가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요셉을 그런데 이끌어 애굽에 데려간 것은 이스마엘 대상들이죠. 캐러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 대상들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지, 그들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사전적인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때 생각했던 삶, 내가 원하고 꿈꾸던 삶과는 전혀 다른 나의 환경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기대가 무너집니다. 실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한 무기력감에 우리는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요셉의 배후에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배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나친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늘 사랑만 받던 요셉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형님들 모두 다 해야만 하는 그 양치는 일에서 요셉은 딱 열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채색 옷 입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내 뒤를 이을 우리 가문의 족장이다, 후계자의 낙점을 한 겁니다. 애굽에 팔려와 노예가 된 때부터 근데 그 모든 일들은 한여름밤에 꿈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끝없는 노동과 끝없는 복종이 요셉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업 실패했다고 죽겠답니다. 연애 실패했다고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시험 좀 못 봤다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에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렇게도 채찍에 맞고 명령에 순종 복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떨어진 요셉, 귀공자의 위치에서 무지렁뱅이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떨어진 요셉,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100번 죽어야
이거 마땅하지 않은 삶입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인정받던 분입니다.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니까 완전히 짐승 취급입니다. 머리 다 빡빡 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알몸으로. 그리고 수칙 가운데 그렇게 떨고 있는 그에게 간수가 죄수복을 던져줍니다.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얼마 전에 누군가가 가스실에서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옷을 내가 입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입고 있는데 여기 뭔가 앞섭해 주머니에 느껴져요. 끄집어내 봤더니 그냥 꼬깃꼬깃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펴봤더니 거기에 히브리어로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절망과 좌절과 정말 암울한, 그래서 인생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영혼을 번쩍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아, 내가 이거 살아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수용소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는 사람이냐, 이 비교를 해봅니다. 차이를 그가 계속 관찰을 해요.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직업 본능이 살아났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사람이 여지없이 죽더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 이런 사람은 일단 눈동자가 풀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벌써 꺾여버린 거죠. 매가리가 없습니다. 늘 그냥 그렇게 낙지처럼 축 처져가지고 삽니다.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호 시간에 반드시 가스실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끌고 가는 나치 병사들이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정신은 죽어있는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는 꼭 살아야 해. 그래서 나는 가족을 만나야 해. 이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빼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는데도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생생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스실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잠깐의 운동장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땅바닥을 계속 보는 겁니다. 유리 조각을 찾는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막사에서 밤에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면도하다가 그 좋은 면도날도 긁어가지고 피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 조각으로 이 면도를 하니까 이 면도가 제대로 됩니까? 그냥 뜯는 거예요, 뜯는 거. 막 여기가 피부가 뜯기고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파란히 면도가 된 얼굴,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치 병사들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살아있구나, 살고자 하는구나, 짐승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 빅터 프랭클 박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난 겁니다.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심리학 이론을 발표하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로고테라피,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완전히 파괴된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죽기보다 못한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받으며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해주는 말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잘 들어야 돼. 그럼 눈을 초롱초롱해가지고 들었겠죠. 너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땅 가나안으로 왔단다. 적대적이고 많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아브라함 증조부 할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됐단다. 너의 할아버지인 이삭도 마찬가지야. 기근의 때에 다 굶어 죽어가고 다 그렇게 살 가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이삭 너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의 사람이 됐단다. 그뿐이냐? 이 아버지, 나 야곱은 그거 극명하게 보여주잖아. 아, 내가 너희 삼촌차 큰아버지하고 티격태격하다가 내가 도망가가지고 바다나람에 살 때 나의 외삼촌인 라반이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니, 속이려고 했니, 털어먹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라반 삼촌의 압박에도 내가 거부가 돼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니? 너 잘 들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도 잘 될 수 있어. 너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 생각하는 거죠.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증조부, 우리 조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의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상황은 변한 것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요셉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그가 있는 곳마다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나를 잘 섬기고 내 언약 가운데 그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 내가 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고 하늘을 놋과 같이 만들어서 모든 축복이 다 멈추게 할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너희를 계속 칠 것이고 그래도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이방 민족에게 너희가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끌려가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지질학적인 지형적인 조건이나 특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가 그들이 있는 곳을 복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삭 역시 그렇게 할 때에 가뭄의 땅에 백배 결실을 맺고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는 바다나람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존재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이 잘 되는 역사,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유럽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부류는 황금을 찾아 남미를 향해 갔습니다. 황금 많이 긁어모았어요. 부자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카톨릭 신앙과 토속 종교가 막 엉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후손들 어떻게 되나요? 그 풍부한 남미의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같이 보십시오. 다 지지리도 못 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마두로 아닙니까? 마두로 치하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보세요. 다 막 10kg, 20kg 다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 뒤져먹고 몸이 다 살이 다 빠져가지고 서방세계에서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한테 놀리지 않습니까? 마두로 다이어트 한다고, 마두로 다이어트. 그렇게 참 비참한. 그러나 반면에 신앙을 찾아서 북미에 갔던 유럽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북미 지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공산화될 때에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가지고 집 버리고 땅 버리고 모든 권리와 특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 붙들고 내려갔던 남한, 이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굵직굵직한 교회들 세우고 한국의 영적 부흥을 결국 그들이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로 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계와 경제계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는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잘 되고 어디에 있던 그가 손대는 것마다 술술술술 일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주인이 알아볼 정도가 돼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훌깃 본 게 아니래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심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무슨 특정한 사실을 깨닫다라는 겁니다.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알게 될 때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림이 새로 산 요셉이라고 하는, 새로 돈 주고 사온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있는 곳마다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려요. 얘가 뭔가 일을 맡아서 하면 다른 노예들은 못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잘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 일마다 기름칠한 것처럼 술술 돌아가요. 참 이상합니다. 요셉만 거기 있으면 뭔가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고참 신기하네. 이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요셉을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이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시는 거구나. 요셉이 복되게 되는 거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은 다신교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을 숨기는, 숭배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는 거죠. 신이 이 노예와 함께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내가 얘한테 많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얘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가정 총무, 즉 집사장이 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노예 중에서 주인이 특별히 선호하는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favor예요, 영어로. 은혜를 입었다, favor.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요셉 데려와, 그러면 잘 될 거야. 나 지금 요셉이 필요해. 이렇게 찾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구하면서 뭔가 자기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눈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 철저하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태도의 마음가짐, 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주인이 볼 때 신이 함께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었고, 또 뭔가를 맡기면 하여튼 자기가 아니라 주인 위에서 어찌하든지 땀 흘리면서 최선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 주인이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인물이죠. 집안의 많은 노예 중에서 일약 젊디 젊은 요셉을 발탁해서 그래서 가정 총무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완전한 신뢰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 우리가 참 회개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죠. 억울한 노예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지요. 기가 막히고 살맛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좋은지 그렇게 열심히 주인을 섬깁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돈 더 받나요? 자유가 더 오는 건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른 노예들처럼 일어나서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그냥 주는 밥 영양가 없는 거 먹어야 되고, 그냥 또다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그냥 쪽잠을 자야 하고, 다음날 똑같이 다람쥐 찻바퀴 도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근데도 열심히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돈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최선 다해 일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막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 이익과 내 권리를 그냥 어떻게든 이걸 그냥 내가 누리기 위해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기 어려운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신뢰하면서 일을 맡길 수 있는, 흔쾌히 일을 맡길 수 있는, 딱 하면 데려와 그 사람에게 맡겨야지,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 요셉 같은 인물, 이게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듯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기회의 문이 점점 더 열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의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이고 내 새끼입니다. 근데 이 자녀 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불평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하고, 왜 저런 놈이 내 새끼가 돼가지고 막 이런, 여러분 아니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내 집안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냥 하여튼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던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만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그러자 집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주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흘러가더라. 참 멋집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그 목요일에 있었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거의 묵상 에세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책의 한 부분을 발췌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읽으셨을 거예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그 부분이 하나 발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은 제가 너무나 야, 이 책 참 좋은 책이다, 정말 좋은 책이다 해서 수십 권을 사가지고 우리 여기 찬양팀원들하고 악기팀들한테 제가 다 몇 주 전에 다 전해드린 하나씩 선물로 드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컴퓨터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 하나를 소개를 해요. 그 말이 기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어입니다. 조어. 기고. G-I-G-O. 요거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in. 쓰레기 들어가면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온다. 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수백억짜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처음에 자료를, 쓰레기 같은 잘못된 자료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다 계산돼가지고 나오면 잘못된 쓰레기 같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틀린 거가 나오는 거지요. garbage in, garbage out인 겁니다. G-I-G-O, 기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배운 게 많고 가진 거 많고 조건이 좋고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까? 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합니까? 왜 인생을 포기하고 굳이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까? 같은 겁니다. 기고, G-I-G-O,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마음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잘못된 정보와 마음의 잘못된 말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배경과 그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범죄도 저지르는 거죠.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야만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굳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인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있기에 요셉과 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여러분 형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은요 신약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은혜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은혜의 사람이 되었더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냐 하면 좀 요즘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폐업하는 분들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서 뭐 비슷비슷한 그러한 환경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 떨어진 요셉이, 그러나 다 절망 속에서 그들을 신음하고 있는 노예 살 그 속에서 그러나 웃을 수 있고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샤르니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사실 잘못한 건 없는데 한번 밉게 보면 미운 거예요. 황제니까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토굴 감옥에 샤르니가 갇혔습니다.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친구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조각으로 벽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어느 날 감옥 바닥의 돌틈 사이에서 언제 씨앗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파란 조그만 새싹이 돋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차가운 회색 토굴 감옥 안에서 파란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막 정말 흥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봐야 되겠다. 간수가 매일마다 한 바가지씩 주는 그 물을 조금씩 따라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살아나면서 점점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싹이 점점 자라나서 아름다운 파란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꽃나무에서 멋진 꽃송이를 탁 터뜨립니다. 샤르니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이 글을 지우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이 샤르니의 독방에 있는 꽃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폴레옹의 황후인 조세핀 황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세핀 황후가 야, 꽃을 사랑하고 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이 사람 제발 좀 석방해달라고 계속 탄원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석방된 이 샤르니는 그 꽃나무를 집으로 옮겨가지고 갑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토굴 감옥에서 피어난 그 꽃나무는 샤르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가르쳐준 소중한 나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꽃은 우리 안에서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있는 곳이 복될 것이고, 내 가정이 복될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내가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낙심 좌절이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들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 인생입니다. 그 어느 때에도 형통 인생인 것입니다.